국립연극극장에서는 중국 길림성 경국원, 에스파냐 캔쿤 음악단,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음악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축전 조직위원회 성원들, 관계 부문 일꾼들, 시내 예술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또한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경국원의 예술인들은 경국 영궁의 보물을 얻다 한진구에서 뛰어난 선기교와 난도가 높은 동작들로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실감 있게 형상해서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에스파냐 캔쿤 음악단은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적 정서를 담은 기악과 노래, 룸바 까탈라나를 비롯한 종목들을 전통 음악 형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음악단의 예술인들은 음악과 무용, 겐즈링 파티, 민족기악 음악 투구 헤가루 등에서 자기 인민의 생활 풍습과 기여를 능숙한 예술적 기계로 형상했습니다. 음악단의 여성 독창 가수가 조국 땅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꾸려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을 반영한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호소를 부르자 관중들은 출연자와 뜨겁게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진행된 공연은 혁명적 대거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공연 성과를 축하해서 관람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연은 계속됩니다.